안녕하세요. 오늘은 바구니를 활용한 학습 자료 정리법 보여드릴게요. A4 용지가 들어갈 만한 이런 사이즈 바구니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죠. 이걸 여러 개 구입해서 구입하실 때 꿀팁은 이렇게 같은 색깔로 구입하시면 굉장히 교실이 깔끔해 보이거든요. 막 이렇게 파란색, 막 이렇게 회색 섞지 마시고 같은 색, 특히 흰색이 이제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구입하신 다음에 학년별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똑같이 문제를 줘도 진도가 다 다르고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아이들별로 바구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같은 학년끼리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가 내가 하루에 이제 7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7더미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쌓여있죠. 그래서 수업 때갈때그 아이들 거 꺼내서 자료들 보관하고 지난 시간 최신 자료를 맨 위에 이렇게 두시면 이제 그 다음 수업 자료 준비해주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3학년 자료라면 3학년들이 와서 공부해야 될그 유인물이 있고 이제 물론 다 나눠줬지만 엑스트라를 항상 준비해놔야지 애들이 다 잊어버려서 오자마자 그때 와서 막 주세요 그럼 그때 인쇄하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날 테스트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요두 번째 바구니에 넣어서 시험지 준비했다가 아이들 오면 탁탁 이렇게 해주면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구니 활용해서 이제 학습 자료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 이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 요거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오답을 어떻게 하나요? 물론 풀어주죠. 근데 그냥 날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 친구는 지금 다 100점 맞은 친구인가? 그 100점 맞는데, 어쨌든 오답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촬영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와의 그 영어 학습톡으로 보내놓으시면, 시험 전에 틀린 것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리뷰한 거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정리돼 있잖아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 번씩 이제 봐라. 그러면 아주 훌륭한 직전 보강 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상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자 학습 자료 관리법 꿀팁 알려드렸습니다.